오는 30일 재산세 이의 신청이 마감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금이 집의 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면 주택이 있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11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화제입니다. 자동화 주차장 솔루션 업체인 텍스는 타운 내 카탈리나와 구가 인근 19유닛 아파트에 20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주차장을 오는 12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최초로 저희가 LA시에서 또 이제 이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한인타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이 8개 더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 진행될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 첫 프로젝트를 한인타운에서 저희가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게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자동화 주차장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승객들은 뉴욕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 페어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뉴욕 시민들은 메트로카드를 반값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칠면조고기가 대량 리콜됐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제니오 터키스토어 세일즈의 다진 칠면조고기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미 전역에 유통된 91,388파운드의 칠면조고기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하나우마베이의 나나이 전망대 주차장이 오는 21일까지 폐쇄됩니다. 주교통국은 영화 촬영으로 인해 나나이 전망대 주차장을 폐쇄하며 오는 20일에는 H3 프리웨이 하나우 터널의 왼쪽 차선도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